안녕하십니까? 오석구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겨울 게 남았어요. 근데 그걸 해드려야 되는데 중간에 이렇게 신청을 해주셔서 그 먼저 신청곡 먼저 해드리고 또 그 겨울 노래를 골라서 해드리겠습니다. 신청곡 오늘 올라온 거는 막걸리 한 잔. 내가 왜 거기서 나와? 여기 영탁 씨 거고 세월아 장윤정 씨 거. 다음에 신성 씨 노래 동전 인생. 그다음에 한 번 더 장록수하고 추억에서의 곡 좀 설명 좀 해달라고 그래서요. 그렇게 여섯 곡인가요? 일곱 곡인가요? 막걸리 세월아 내가 왜 거기서 장록수 추억에서의 곡 동전 인생 여섯 곡이네. 여섯 곡을 해드리겠습니다. 여섯 곡 6424 한 30분 걸리겠는데. 자 그러면은 먼저 여기 악보 나온 대로 한유리 선생님이 설명 신청하셨습니다. 한유리 동전 인생 신성 씨 노래입니다. 남자 키가 G 샵 마이너에서 반 키 말려서 A 마이너 샵 두 개로 해서 동전 인생 올려드리겠습니다. 동전인상 인생 해드렸습니다. 이것도 처음 한 거라 제 거에 헷갈리네. 다음에는
막걸리 한 잔 하고 내가 왜 거기서 나와 해드리겠습니다. 이거 지금 신청하신 게 한유리 선생님이고 지금은 장재곤 선생님이 신청하신 거 막걸리 한 잔을 해드리겠습니다. 막걸리 한 잔. 미스터 트롯 반주로 해드릴게요. 영탁씨 거로, 강진씨 거, 강진씨 거로 할까? 오리지널로 할까? 아, 영탁씨 거는 낫겠지. 영탁씨 거로 해서 지금 이게 남자가 D마이너로 나왔어요. 그럼 그냥 D마이너로 할까요? 이거 아닌데 아닌데 이 노래는 좀 높은 게 좋아서 그냥 여자 키로 하죠. 여자 키로 해야 약간 영탁씨 그 말 좀 냄새도 나고 그러니까 여자 키로 하겠습니다. 테너 막걸리 한 잔. 2절 끝나고 맨 끝나는 데를 잠깐만요. 맨 끝나는 데를 프레젤레트 연습해놓고 실제 음악할 땐 그게 안 되네. 다 틀렸지만 다시 뒷거를 프레젤레트 연습을 한번 했어요. 근데 마침 막상 하려니까 안 되네. 프레젤레트 틀려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된다. 근데 프레젤레또 시시시라 솔라를 해도 되죠. 이런 데서 프레젤레 써먹어도 되잖아. 그러니까 이게 다 레를 잡으면 시거든요. 하나 뜨면 라고. 이렇게 하면 되지. 근데 여기 이 솔을 갖다가 음정이 조금 이게 솔샵으로 부는 게 더 나아. 그러면 시시시라 솔샵라 하면은 아까 연습할 땐 됐어요. 근데 지금 연주할 땐 안 되네. 근데 틀린 건 틀린 겁니다. 자, 좀 봐주세요. 항상 저는 봐달라고 해야지. 다음에 또 영탁의 노래가 또 있어요. 네가 왜 거기서 나와. 그 제목이 있습니다. 그게 43788. 43788. 네가 왜 거기서 나온. 이건 또 제목도 처음 듣고. 남자 키가 B마이너니까 어떻게 할까요? 그냥 반키 올려서 C마이너로 해보겠습니다. 오리지널로. 그러면 슈렛이 하나 되죠. 자, 이것도 조금 낯설으니까 이해 좀 해주세요. 앞에가 무슨 코러스가 나와? 어디야 집이야 피곤해서 일찍 자려고. 아 그래 잠깐 볼랬더니 오늘 키가 늦나 보지. 언능자 끊어. 근데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봐주세요. 그냥 봐주세요. 야, 그걸 음악이라고 하냐? 그렇게 해도 되시고 박자도 틀리고 어쨌든 제가 많이 틀렸습니다. 뭐 틀린 거 틀렸다고 해야 돼. 다음에 내가 두 번째 노래죠. 세 번째 세 번은 세월아가 있네요. 장윤정 씨 거 세월아. 세월아 단축키 누르고.
상윤정, 상윤정. 이응 치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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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윤정 거 세워라. 여기 있고 여자 키가 눌러볼게요. 여자 키가 G마이너 나오나? G마이너 그냥 하나? 남자 키로 하면 그런데 남자 키로 가 여자 키가 좀 세지 않을까요? 이거 이것도 테너로 해야 되잖아. 남자 키로 할게요. 남자 키로. 전주를 멜로디 만든 거네요. 우리나라 노래에 이런 게 많이 나와. 전주를 노래로 만드는 것도 나중에 하더라고. 제가 생각했을 때 아닌 것 같은데 뒤에 옥타브 올려봤어요. 막걸리 세워라 내거거든. 그 다음에 동전인생. 어? 다 했나? 이거 뭐야? 네가 왜 거기서 나와 했고 장록수하고 추억에서 약간만 하면 되나? 아, 장록수하고요. 장록수 애드립을 가르쳐 드려야 되나요? 현미경이 놓고 요게 예, 안태원 선생님께서 신청하셨는데 지금 연배가 저보다 8살이만 8살이면 79 되셨어요. 79 되셨어. 나이가 많으셔가지고 1년 정도 되셨는데 지금 장록소고 이걸 불라고 하신다. 한 번만 더
약간의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한번. 그러니까 이거를 E 플랫으로 하면은 조금 듣기가 쉬워요. 근데 조금 어려워. 그래서 조금 여자 키로 여자 키에서 한 키 내린 거에서 샵 하나로 해드리겠습니다. 그게 아무래도 조금 편하죠. 예. 네. 잠시만 해드릴게요. 손가락을 집는 게 맞지 않을까요? 소야고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한 것이 어우 40분 다 되는데 추억의 소야곡. 추억의 소야곡. 자 D 마이너로 해드리겠습니다. 122 템포로.
어제다 녹음한 게 이게 있을 거예요. 1편부터 쭉 하다 보면 그 1편부터 볼 수가 있거든요. 동영상 올려놓은 거를 거기 보면 이거 아마 설명한 게 있을 것 같은데.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